자, 정말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시는 7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좋아하고 애송하고 외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비단 그리스도인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뭐 이런저런 식당에 가거나 하면 좋은 액자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만한 위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하십니다 말은 하지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없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참 아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또 그 짐이 그렇게 무게가 큰 걸까, 덩어리가 큰 걸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으로 진단을 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장 앞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내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박자, 그 리듬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그것을 감사하다. 어린아이가 여기 누구예요? 물리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자 하는 교인들,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아둔합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없고 또 말씀은 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동족인 사도 바울은 그런 탄식을 했죠.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다 신앙생활에 거죽은 다 갖췄는데 실제로 신앙이 갖고 있는 파워, 이게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탄식이었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지, 기쁨의 춤을 춰야지, 내가 애통하면 함께 슬퍼해야지. 근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골몰하면서 우리 인생의 박자를 우리가 스스로 맞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백석예술대학의 기독교 실용음악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젊어서는 대중가수였던, 제가 1980년대에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참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가수가 한 분 계십니다. 집사님 됐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하덕규라고 하는 시인이자 화가이자 또 가수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젊은 시절의 그 방황, 알 수 없는 슬픔, 우울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시를 한 편 썼어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시고 자기가 또 작곡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하는 이 날이니까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전주를 쫙 들으시면서 전주가 왜 이렇게 긴가, 거기에 바람 소리도 나오고 종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 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의 내면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헛된 바람들이 많아서 주님이 편하실 곳이 없고 내 속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주님의 자리를 뺏어가 버렸고 내 속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가시나무 숲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람이 막 불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바람이 그냥 불어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안 돼 하면서 스스로 내 속을 그가시로 찔러대고 혹여라도 누가 나에게 뭔가 좀 위로를 받을 길이 없을까 찾아오는데 어린 새 하나도 보듬을 수 없이 가시로 찔러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너무너무 이게 1980년대의 작품이지만 오늘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참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전주에 그 바람 소리가 세차게 쫙 가고요. 거기에 종소리가 들려요. 이 바람 소리는 보다시피 이제 인생의 어려움인데 여기 종소리, 예배당 종소리예요. 예배당 종소리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이 모든 어려움들이 풀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진짜로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도 한번 잘 편곡을 해서 우리가 들려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은데 이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둠 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걸 가시로 만들어서 내 내면을 찌르고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려 치면 그걸 찔러서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슬플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난 이렇게 태어났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가시도 친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삶은 그와 같은 인생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봉독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정말 가슴 뜨겁게 희망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잘 묵상하시면서 그걸 배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복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더라도 이제는 문제없대.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통상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액자도 다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에게 맡긴다는 게 뭔지, 그리고 쉰다는 게 뭔지를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이에요. 너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받아줄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미 중요합니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드럽다는 뜻으로만 쓰죠. 근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프라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야생마 같은 그런 파워를 가졌는데 그게 잘 훈련돼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절제된 힘,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약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무한한 폭발력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잘 절제되고 통제된 그 힘을 말해요. 이걸 예수님의 표현을 빌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잘못 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바깥에 나가면 엉망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징벌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꾸짖으시고 아예 용도 폐기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 너 진짜 애썼는데 일이 잘 안 풀렸네.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로 와. 내가 다시 나갈 수 있게 해줄게. 너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 버느라고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도 괜찮아. 나에게로 와. 내가 다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게. 병들었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여전히 생생해야 될 텐데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줄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 심드렁하네. 내가 다시 신앙을 불태워줄게. 다시 와. 나에게로 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괜찮아. 나에게 와.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참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힘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줄게 하는 그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때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에게 맡기고 하늘 그때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이유이하를 물문하고 주님께로 나오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건 다 아시죠? 멍에를 이해 못할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긴 합니다만 멍에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지을 때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에게, 소하고 쟁기를 연결하는 장치 아니에요. 소에게는 아주 구속의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가 아마 비싸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대충 다 소 한 마리에 걸려있는 쟁기, 그것을 연결하는 멍에를 봤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를 함께 하나의 결의로 묶어서 저렇게 쟁기를 묶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 멍에를 예수님이 이미 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빈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멍에를 다 지고 가시는데 너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 옆에 와서 내 보조를 맞추면서 나를 따라와. 내가 힘든 거는 다 할게. 너 여기서 나 따라다니면서 회복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7월달 맞이하면서 휴가철을 보내게 되겠지만, 우리가 휴가를 기억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평안한 쉼을 쉰다고 그게 다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그러한 휴식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휴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맞추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과의 포커스, 주님의 박자에 내 삶을 맞추는 그러한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너무 하나님의 속성에 안 맞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열매 한번 안 맺는다고 그걸 제거해 버리실까? 그래서 이 제거해 버리시다를 연구한 적이 있잖아요. 이 제거해 버리시다는 맞습니다. 그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제거해 버리다는 뜻이 1번. 근데 2번의 뜻을 보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를 생각을 하시면 포도나무는 이런 나무처럼 위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지지대가 없으면 옆에 이제 땅바닥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줄기, 나무줄기가 땅바닥으로 가면 그 땅바닥은 열매도 못 맺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아니 들어 올려주시고 아이로 하시는, 그게 바로 이 제거해 버리시다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겹고 실패했고 어딘가 처박혀 있을 때 그걸 끄집어 올리셔서 지지대에 걸쳐주시면서 새롭게 열매 맺게 만드는 그 과정이 아이로인데요, 오늘 놀랍게도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이 메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이로예요. 이게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짐을 부과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친 너의 인생,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의 세월, 도저히 내가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우울,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와. 내가 들어 올려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게. 내 멍에에 끼어들어. 그러면 나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걸어가면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인생의 수렁과 무거운 짐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시와 협조와 박자를 맞춰서 새로운 인생으로 가게 만드시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아이로, 들어 올려주시는 사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혼란과 절망의 늪 속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나도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살이가 너무 급하고 또 감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다가 이 자리에 우연하게 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으나 예수님은 나에게 장식 이상의 의미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되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 타임입니다. 지금이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지고 주님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지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인생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심승미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설교를 했어요. 주님에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그거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어둠, 우리의 모든 우울증 이걸 그대로 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집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단위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짐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마다 영적인 에너지가 팍팍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인생을 살 때 그저 지금까지는 내 가족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는 그런 기쁨이 나한테 스며드는 것 그런 게 바로 신앙생활을 통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가볍고 쉬운 멍에를 받으면서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러 오는 그 과정도 즐겁고 차가 막혀도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또 교회 와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고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청소, 저기 청소 필요하겠는데 내가 가서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밥을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제 나도 교인들을 위해서 좀 밥을 해줘야 되겠다. 예찬실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것도 덥고 뜨겁고 칼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도 그게 즐겁고 내가 교회 오는 성도들을 교회 맨 처음으로 나게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 봉사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 반갑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우리 안기철 권사님처럼 저렇게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이것도 헌금을 하는 게 즐거워지고 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인생을 걸어가는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는데 이 짐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어떻게 나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어둠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우울증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밤에 잠을 잘 때도 나를 괴롭히는 이 무시무시한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 그냥 참고 사는 걸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하자는 거죠. 기도 수첩, 해피 칸타타 수첩이라고 하는데 7월 한 달 동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뭐 여러분의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는 다른 데 기록하시고 여기에는 내 주변에 이렇게 정말 우울하고 어렵고 힘겹고 그런데도 어떡할 줄 몰라서 술 먹고 뭐 이런 걸로 다 푸는 그런 사람들 그 이름들을 여기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혹시 누구에게 누출될지 모르면 그냥 김XX 이렇게 주고 여러분만 아는 비밀번호를 적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 내 주변에 이런 인생도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도 참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주님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일을 정말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함께 적어서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이 더 아름다운 역사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발견한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을 주님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지혜와 방법,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7월도 중순에 접어듭니다. 교회에서는 엊그제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휴가 계획을 잡으실 텐데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얻어내서 진짜로 회복되고 충전되는 그러한 여름과 여름 휴가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짐이 뭡니까? 보니까 아이들이 대뜸 하는 말이 공부요 이러더라고요. 공부가 그들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로부터 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우리의 소원이지만 공부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공부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여름 수련회, 또 믿음부 수련회, 꿈동산 수련회 이런 데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직접 아이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가 충청도의 논산, 예산, 공주의 다섯 개 교회에서 여름 농촌 선교활동도 이제 코로나 3년 지나고 처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인생의 애로점, 농촌 사람들 언제 만나겠습니까? 한번 만나서 그와 같은 경험을 신앙적으로 나누고 새로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맺자고 초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우리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보듬대도 이건 늪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보듬될수록 깊이 빠져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짐의 특징입니다.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에 의해서 뽑아낼 그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받고 그 멍에와 더불어 주님을 호흡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 이제 인생의 수고로운 모든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총을 가슴 가득 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는 복된 7월, 복된 2023년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세상 살다 보니 나의 이기심이 온통 내 안을 채웠고 또 헛되고 부질없는 소망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가시만 많아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누구 하나에게도 위로의 공간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복스러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복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졌던 수많은 어려움들, 어둠들, 슬픔들, 절망들, 이기심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기도를 통해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받아가지며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만이 간지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많은데 인생의 멍에를 벗도록 도와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